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됐죠. 어, 지금도 위상 변화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여기서 서박보성이 먼저 1승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태진영, 태진영, 구신영, 구신영, 구신영의 로그가 그대로 빠르게 됐습니다. 조신영. 반대 어, 이야기 있는데 나오다가 나오다 죽겠군요. 김창수. 아, 여기서 천지역에 끊기면서 박보성의 소환사가 2승을 찍어냅니다. 가능성 높아졌죠. 소환사가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글을 살짝 없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박보서 3승으로 시즌 탈출. 아, 대단하네요. 두번 엑세원 네번 다섯번 고신영이 카운터. 자, 엑셀 있습니까? 팀전에 소울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쪽 또 잡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대로 끝납니다. 아, 신장 여기 무너지면 이거 신장 되십니다. 아, 신장! 아, 신장! 아, 아, 여기서 까비오! 발급이 깔려! 완벽하게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불멸이! 불멸이! 와, 1승입니다!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진정한 역전승 아니겠습니까? 예상도 못했던 경기입니다. 어비스는 전 경기에서 패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전장이 전장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전장이 둘 셋 나면 수리까지. 자, 어차피 한 번 돌리긴 해야죠. 돌리긴 해야죠. 경기 끝납니다.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23대 4로 끝났습니다. 승범 이카르도 이번 경기 김경진이 만들어요. 김경진이 무대 크기만 보세요. 심장에 어비스 경기를 만나줬습니다. 어비스 딸의 오늘의 경기 어비스가 불멸을 2대1로 잡고 4강행을 확정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닝과 신의 세 번째 팀은 바로 어비스로 확정이 됐습니다.